안녕하세요. 순순한 하루입니다. 오늘은 보석 십자수를 할 거예요. 펜같이 생긴 이건 이렇게 보석을 붙여줄 때 사용한답니다. 오늘 십자수 좋아한 친구들이에요. 일단 준비물을 다 꺼낸 판은 위쪽으로 잠시 밀어둘게요.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랐는데 보석에도 앞뒤가 있더라고요. 귀여운 실수. 고정을 안 하고 하다 보니 많이 흔들려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준 후 다시 시작합니다. 처음 해보는 것 치고 순조롭지 않나요? 오늘 갑자기 음성이 들려서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. 저를 조금씩 나타내 보기로 했답니다. 다시 아까 남은 아크릴판을 가져와서 보석 십자수를 배치해 줄 거예요.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에이, 이건 아닌 것 같네요.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스티커를 판에 붙여요. 짠!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 보석을 더 붙여볼게요. 보석 십자수도 끝나면 여기에 전구를 달아줄 거예요. 그럼 예쁜 모두등이 될 거랍니다. 모두 순순한 하루 되세요. 안녕.